자, 오늘의 마지막 해보도록 하죠. 버전 비교, 버전 비교.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갔어요. 레벨 1이 몇 개가 있지, 이게? 어휴, 반이나 풀었네. 반 풀었네. 버전 비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두 개의 버전을 비교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야 한다. 버전은 다음처럼 점으로 구분된 문자열이다. 버전 예. 1점, 0점, 0점, 0. 1점, 0점, 2.3. 2, 3. 1.1. 두 개의 버전을 비교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다음은 버전 비교의 예이다. 그래서 이것과 이것을 비교하고, 이것과 이것을 비교하고, 이것과 이것을 비교하고, 이것과 이것을 비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라고 합니다. 복사를 해서요. 가지요. 이번 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 아니에요. 저번 게 너무 어려웠어. 자, 버전 비교. 레벨 11, 레벨 아니죠. 레벨은 1일. 버전 비교. 이렇게 봤어. 땡땡땡땡땡 넣고 땡기고 붙입시다. 함수를 하나 정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왼쪽 레프트와 라이트를 하나씩 받을게요. 레프트 라이트도 아마 함수가 있을 거예요. 레프트 혹시 모르니까 레프트 1, 라이트 1. 버전 컴페어라는 함수 하나 만들고요. 이 버전 컴페어라는 함수는 이두 개를 비교해서 양간의 부등호를 표시해주는 프로그램으로 만들면 되겠죠. 자, 일단은 이거는 일단은 네, 스플릿을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플릿. 스플릿. 자, 그래서 레프트 1점 스플릿과 이 스플릿이라는 게 뭐냐면, 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그리고 라이트 1점 스플릿. 이걸 하게 되면은 이거를 이제 그 앞에 거별로 이렇게 잘라줘요. 이건 이제 하나의 문자이기 때문에 이게 숫자는 아니잖아요. 문자이기 때문에 문자를 점 단위로 잘라주는 그런 겁니다. 스페이스바 넣으면 스페이스바대로 잘라주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저첫 번째 게 들어왔다 그러면은 0,0,2라는 배열로 바꿔줘요. 물론 문자로 바꿔주기 때문에 또 이걸 다 인트형으로 나중에 바꿔서 비교를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두 개를 받아주고요. 그래서 left2랑 right2로 저장을 하고 left2랑 right2랑 이게 길이를 재서 작은 거 이거 파이썬 내장 함수거든요. 작은 거를 length에다가 넣을게요. 그리고 이 작은 내용만큼을 포문을 돌려서 비교를 할게요. 이게 이제 앞쪽에 있는 게 배열의 앞쪽에 있는 게 메인 비교이기 때문에 앞에 거 먼저 비교하고 이 앞에 것만 비교해서 이게 더 크네 하면은 바로 그때 출력하고 리턴하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버전이 짧은 경우에는 그때 그런 경우가 있겠죠. 버전이 짧은 경우에는 결판이 안 났다. 그러면 한쪽 길이가 더긴 걸로 그렇게 판별을 내면 되겠습니다. 일단 레인지에서 랭스를 여기다 써주고요. 그리고 여기다 L이라고 적고 I라고 적을게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비교를 해야 돼요. left2의 I와 right2의 I가 비교를 해서 만약에 크다면 left 이게 같지 않다면 같지 않다면부터 비교하는 게 낫나? 같지 않다면 서로의 값이 동일하지 않다면
이걸 이제 인틀형으로 바꿔줘야 돼요. 앞에서 보셨다시피 문자이기 때문에 쟤네들은 인트형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인트형으로 바꿔준 다음에 레프트 투가 투냐, 라이트 투가 맞느냐 이거를 일단 먼저 비교를 하고 왼쪽 거랑 오른쪽 거를 비교한 연산의 결과가 같지 않은 경우에 같은 경우는 계속 컨티뉴 해주고요. 같지 않은 경우에는 밑에 내용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지 않은 경우에는 프린트. 프린트 left 1, 네. 이게 좀 생각보다 복잡하네. elif 쓸게. elif 쓰고 한번 비교해서 큰 경우가 있겠죠. 큰 경우에는 여기다가 left 1이 right보다 이렇게 크다고 적어주면 될것 같아요. 여기다가 right 1 그리고 이것도 아닌 경우 elif 이게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죠. 근데 이건 elif 할 필요 없고 그냥 else를 하면 되죠. 이런 경우밖에 없을 테니까. 그런 경우는 반대다. 오케이. 한번 넣고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일단은 요거 프린트 버전 프린트 안 해도 되겠다. 버전 언더바 cmp 그리고 이거를 전달. 얘네는 문자로 전달.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얘네는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전달을 해줘야만 합니다. 이렇게 됐으면요 다된것 같고요. 프린트를 했으면 리턴. 이것도 프린트를 했으면 리턴을 하고요. 만약에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경우, 그런 경우에 계속 컨티뉴가 실행되다가 포문이 끝나겠죠. 그렇게 포문이 끝난 경우에는 리턴을 하는 거죠. 뭐라고? 프린트 갔다. 갔다라고 프린트하고 리턴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얘네는 같은 경우니까요. 아무리 비교해도 두개 똑같다고 나오면은 같은 거죠. 한 가지 케이스가 더 있겠다. 한 가지 케이스는 뭐냐면 비교를 했는데 한 줄이 남은 거야. 한 줄이 남은 경우. 한 줄이 남은 경우는 뒤쪽에 한 줄이 더 있는 애가 이긴 거거든요. 이렇게까지 왔는데, 다 똑같았다. 다 똑같았다.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이거. 이렇게 해서, 지금 미니, 이 랭스를 가진 사람. 이둘 중에, 어떤 걸더긴 거를 가진 사람 거를,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게 좀 비효율적으로 만들려고 하면 뭐 한도 끝도 없이 비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할게요. 이런 경우에는 왼쪽 게더 길기 때문에 뭐예요? 왼쪽 게더 길기 때문에 이렇게 얘가 더 버전이 높은 거죠. 버전이 최신 거죠.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그렇지 않은 경우, 그렇지 않고 두 개가 elif 두 개가 이렇게 비교가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 부동의 방향만 바꿔주면 되고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경우는 else를 통해서 얘를 받아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뭐 굳이 리턴 안 해도 돼요. 자,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거 오른쪽 시작 하면은 0.0.2가 0.0.1보다 크다. 같은 경우에는 두개 같다 라면이니까 이거는 같다로 바꿀게요. 같다 2
위에 이제 예제문 다 넣어볼게요. 자, 이것도 이렇게 넣고. 버전 언더바 CMP 이거 넣고 0.. 맞죠? 0.2점 1.2점 1.2.0 이렇게 넣고 가운데 부정은 컴마로 바꿔주고 자,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얘는 순서를 바꿔볼게요. 이거 다 지금 부등호가 왼쪽으로 되도록 그렇게 설계가 돼 있어서 얘는 이렇게 바꿔보고 마지막에 같은 것도 한번 테스트하도록 얘도 같은 걸 한번 테스트하도록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시작 버튼 눌러주면은 네. 자, 이 0.2가 더큰 거죠. 0.02가 더큰 거고 얘도 0.12 더큰 거고 0.2가 더큰 거죠. 길이가 같지 않은 경우에도 잘 정상적으로 배열 처리해가지고 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1.0.10, 1.0.10은 두 개가 같기 때문에 별탈 없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코드가 무진장 긴데요. 한번 다른 분들은 어떻게 했나 보죠. 저는 무진장 긴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했는가. 파이썬을 사용을 했고요. 케이스가 있고 이 케이스를 출력을 해줬는데 매핑을 해줬네. 매핑 스플릿을 해서 매핑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압축을 풀면서 넣어주는데 이거 되게 효율적인 것 같은데 저보다. 잘했네. 잘했어. 와우, 훨씬 나은데요? 제 거보다? 일단은 제 거보다 훨씬 나은데, 이제 라이브러리를 이런 것도 알아야 되죠. 일단 저는 모르는 라이브러리인데, 이게 이제 그 가장 긴 걸로 그냥 해가지고, 혹시 빈 자리가 있으면 0을 채워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이제 저는 이제 길이가 다른 경우를 따로 이제 빼가지고 길이가 다른 경우로 이제 넣었기 때문에 굉장히 코드가 복잡해졌는데 이 친구는 지금 다른 길이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경우가 있는 케이스에는 0을 따로 집어넣어서 길이가 다르지 않게끔 그렇게 조정을 해준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되게 좋은 것 같네요. 좋은 것 같고. 이거 뭐야, 람다야? 아니, 람다 한 줄로 이게 된다고요? 맵이라는 건 많이 쓰네, 그죠? 맵이라는 함수를 많이 쓰고 있고. 아, 이거는 제가 넘사벽인데, 넘사벽? 넘사벽입니다. 예, 넘사벽. 그러네. 버전 1과 1.0을 또 다르게 인식하면 또 문제가 있네. 그러네. 저도 그런 버그가 있네요. 근데 제 것도 버그가 있는 게 길이를 맞춰줘야 된다라는 건데, 길이를 맞춰주지 않으면은 아까처럼 이제 1.0과 1은 같은 거니까 솔직히 이거는 같은 걸로 이제 판별을 해야 되는데 얘는 버그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 얘를 이제 낮은 거를 구해서 작은 거를 하나 더 넣어줘야 되는 그래서 점이 3개가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점이 3개가 되도록 만들어줘서 뭔가 코드를 좀 수정을 추가적으로 해줘야 될듯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 뒤에 있는 내용도 사실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 앞에서 이제 라이브러리 이렇게 잘 사용한 거를 베끼면은 좀 그러니까 저는 저 나름대로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저런 라이브러리가 있는지도 전 사실 잘 몰랐기 때문에
다 레프트 원과 라이트 원이 이제 스플릿을 이걸 해가지고 넣었는데, 이건 쓸게요. 맵은 굉장히 좋은 거고 많이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맵은 좀 쓰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맵으로 하면은 얘가 이제 인트형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인트형으로 매핑을 시켜줬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고요. 이 정도는 뭐 베꼈다고 보기에는 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래서 얘를 해주기 전에 레프트 원과 투에 있는 애가 서로 길이가 같은지를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프트 원과 라이트 원의 점 카운트, 점 카운트에서 점의 개수가 같은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점의 개수가 같은지를 확인을 하고, 그래서 만약에 같지 않다면 이거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죠? 같지 않다면 맞춰주는 작업 필요한데, 맞춰주는 작업은 아 이거 코드를 일일이 또 하나 쓰려면은 또 이게 이게 너무 아까 효율적인 코드를 봤더니 거기 감명 받아가지고 이거 뭘 작성하기 어렵네. 네. 자, 그러면은 이거는 네, 제가 졌다고 선언했으니까 쓸게요, 이거를. 네, 쓰는 게 낫겠다. 자존심 세우기보다는 이거는 쓰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이쪽에 있는 저걸 잘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코드를 우리 초고수님의 코드에 좀 반영해서 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레프트2와 라이트2를 양쪽으로 갈라서 이제 받고 있는데, 이걸 이제 A와 B로 받은 건데, 저는 이제 레프트와 라이트로만 비교를 할게요. 네, 그래서 레프트와 라이트로 비교를 해서 각각의 연산이 일치를 한다면 이렇게 빼주면 되겠죠? 빼주고 라이트랑 일치를 한다면 프린트 해주도록 요대로. 갔다면 어떻게 돼요? 갔다면 마지막에 네, 이건 if else if가 낫겠다. if 해가지고 요거를 좀더 명확하게 보이도록 이렇게 수정을 해주고, 앞에 거는 내용을 날려버리고, 그리고 밑에 거는 요 내용은 삭제. 필요가 없거든요. 길이를 맞췄기 때문에, 여기서 길이를 맞췄기 때문에 필요가 없고, 이렇게만 하면은 될 듯합니다. 될것 같고요.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끝이 나고, 다시 한번 비교를 하면은 네, 동일하게 비교를 하고 있고요. 아까와 같은 이제 제가 이제 그 다른 분들의 내용을 읽고 한 것처럼 뭐 똑같이 잘 나올 듯 싶습니다. 그래서 네. 진짜 잘했네요. 진짜 저는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할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너무 잘하는 거 아니에요? 네, 너무 잘해가지고. 자, 여기는 이렇게 반환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 코드가 좀더 짧아지거든요. 그래서 좀 불필요한 내용이 없도록 조금만 수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세상은 넓고 초보수들은 많은 그런 우리 세상인 것 같아요. 여기도 마지막 리턴 전 써주고 이것과 라이트 1번을 전달을 해주고요. 여기서 이제 프린트 하도록 할게요. 프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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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프린트. 여기도 마지막 프린트. 뭐야? 네. 하나 더 있어야 되네? 맞네. 하나 더. 아, 여기는 괜찮고. 여기를 왜 하나 더 있지? 하나 지울게요, 하나씩. 오케이. 됐습니다. 이렇게, 값이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네, 여러분들, 이번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이렇게 이제 하면서 저도 공부를 하고, 여러분도 공부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도 꼭 풀어보시고요. 예, 여러분들이 원하는 코드, 예, 그리고 이게 남들이 쓴 코드도 사실 좀 보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겸손하게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의 코드랑 같이 좀 비교해서 이렇게 코드를 조금 더 리메이크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의 그 내용을 잘 본받아서 코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는 파이썬 적고 다른 분들의 코드를 본받아서 재작성했습니다. 너무 잘 작성하신 분들이 많네요. 맞네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와, 진짜 이번 거는 참패다. 참패. 자, 이렇게 해도 그래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줄이에요. 이번 게 조금 까다로운 문제이기는 해요. 근데 되게 실전적인 문제라, 그죠? 그래서, 우리의 만약에 우리가 프로그램 만들어서 배포하면은 그 프로그램 버전이 낮은지 높은지를 확인해서 비교해주는 어떤 프로그램 같은 거를 그런 이제 그 루틴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작성을 하시고요. 재밌게 문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